이제 자존감이라는 얘기, 제가 아까 옴니버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존감 얘기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존감 얘기, 정말 많은 분들이 자존감 얘기 하시죠. 강사분들이. 네. 또는 뭐, 유명한 분들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왜냐면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자존감 얘기를 좀할 거예요. 자존감.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감정.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감정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은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놈하고 비해서 내가 뭔가 나을 때 자신감은 높아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 내가 어떤 A라는 애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그럼 나한테 자신감이 높아져요. 근데 자신감의 한계는 뭐냐면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놈이 들어오면 다시 떨어져요. 네, 근데 자존감은 나 혼자라 그랬죠. 나 혼자니까 떨어질 일이 없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데 뭐. 네, 왜 떨어져? 키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내가 어떤 사람보다 키가 커. 내가 버스를 딱 탔는데 전부 다 나보다 작은 사람만 있어. 오, 나키 큰가 봐. 여러분, 이 윗공기는 맑아요. 뭐. 네, 이러면서 이제 여유 있게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남자애 하나가 올라왔는데, 고등학생 이것도 올라왔는데 키가 이만해. 그런데 또 하필이면 내 뒤에 와서 섰어. 그리고 손잡이를 잡는데 내 머리를 이렇게 탁. 아이 나 이러면서 뭐가 구겨지나요? 자신감 자존심 완전 구겨지고 자신감 구겨지고 자신감 낮아지고. 네. 왜냐면 나는 상대 내 키를 평가할 때 뭔가 상대방들 타인을 기준으로 내 키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존감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자존감 을이라고 썼다가 이거 을까진 아니야. 병인 것 같다라고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보면 백팩 허그 캠페인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보면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당신의 백팩이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종익 교수의 공공소통 프로젝트 라우드에서 이제 공공 캠페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백팩을 앞으로 매자. 네, 그런 캠페인. 전이 캠페인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5년 전부터 백팩을 앞으로 메고 다녔거든요. 저는 이 캠페인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랬냐면, 자, 이거는 강연 내용이랑 상관없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많은 분들이 백팩을 앞으로 좀 메보셨으면 좋겠어서. 어느 날, 저는 5년 전 어느 날제 딸의 하굣길에 제 딸과 마주칩니다. 네. 제 딸이 앞으로 가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야, 너왜 앞으로 가방을 메? 그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아빠도 해봐요. 너무 편해요. 예, 네, 가방을 앞으로 메봤어요. 어머, 신세계인 거예요. 신세계. 왜냐면 가방이 뒤로 무거운 게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이게 뒤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요. 그럼 몸이 앞으로 기운다고요. 길 가면서도 바닥을 보게 되죠. 근데 앞으로 메니까 이게 앞으로 기울이지 않으려고 내가 뒤로 이렇게 제껴요.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선 뭐라고 그러죠? 보통 보행 시선 각도? 상방 15도라 그러잖아요. 저절로 상방 15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백팩을 메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 의학적인 건잘 모르겠는데 한 군데 아마 어떤 특정 부위의 근육만이 자극이 되나 보죠. 그래서 백팩을 오래 메고 다니면 등으로 아파요. 네, 근데 요즘엔 아이가 그 앞으로 메고 나서부터는 안 아파요. 이제 다른 데를 건드리는 거겠죠, 얘가. 예,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아, 편리. 편리 장난 아닙니다. 이 앞으로 메고 있으면 전화 오면 찍 내려가지고 전화 받는 것도 아니고. 백팩 아시죠? 백팩 메실 때 빼서 어디에 올려서 지퍼 열고 이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냥 길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죠. 민감 대장이라고. 창피한 얘기인데. 아, 창피하지 않죠. 저 자존감이 높으니까. 네, 그, 저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길 가다가 아, 화장실을 뛰어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있는 분들은 더잘 아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냐면 배를 따뜻하게 하면. 네. 근데 백팩을 앞으로 메면 뭐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배를 따뜻하게 해줘요,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백팩을 저는 앞으로 메고 있었는데 요즘엔요. 예전엔 안 그랬어. 예전에 그러고 메고 가면 이 단점이 뭐냐면 이게 저는 이 캠페인이 너무 이렇게 막 퍼지지 않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게 단점이 모양이 안 나요. 폼이 안 나요. 아시죠? 그러니까 슈트 멋있게 양복 쫙 입고 백팩 앞으로 딱 매잖아요. 진짜 웃겨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웃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계속 메고 다녔었는데 자존감 병이기 때문에 계속 메고 다녔었는데 요즘에 너무 좋은 거 있죠?
지하철 공공교통수단에 타면 저를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봐줘요. 네, 전혀 그런 의도 아닌데. 네, 어쨌든 그래서 예의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자존감 병. 남이 나를 우습게 보든 말든 그냥 나는 내가 좋고 내가 편하면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나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기적.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에게 너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라고. 아싸 성공. 네. 이기적이란 말을 한번 들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나 준 거잖아요. 네. 이기적.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성공이죠. 성공이죠. 네. 이렇게 자존감 점점 높여가시면 됩니다. 네, 타인 다 끊으시고요.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타인의 인정.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왔죠. 하나씩 한번 볼까요?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 좋은 아이죠. 네.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우리. 가로 안에 들은 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 주장, 내 표현 어디 갔나요? 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 아우 너 공부 잘한다, 기분 좋았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거 들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근데 성인이 된 나는 놀 줄 모르는 사람이 됐는데요. 네, 워커홀릭을 자랑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에요? 놀 줄 모른다는 자기 고백이죠. 네, 좋은 대학. 네, 저건 뭐 모든 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위해서 적성 포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대기업 마찬가지죠. 폼나고 돈 많이 받고 뭐 하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경쟁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네, 좋은 차와 넓은 집 다른 사람 보기에 좋죠? 네, 좋죠. 좋죠. 그걸 하려고 그거 내 돈으로 다 했으면 좋죠. 예, 근데 그거 좋은 차 하려고 또는 넓은 집 하려고 든 빚, 그거 이자 내면서 힘든 나, 이거 누가 책임지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타인의 인정,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기도 해요. 네. 때로는 고래를 춤추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은 좋긴 좋은 거예요. 제 말은. 칭찬에 의해서 춤추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네, 칭찬을 하든 말든 칭찬을 해요? 좋네? 끝! 의미 두지 말자고요. 칭찬에 의미를 두면 그 다음엔 칭찬을 받으려고 나는 또 뭔가를 해요. 내 의지와 다르게. 네, 그러지 말자고요. 타인의 인정 이제는 갖지 말자고요. 우리 자존감 있게 살자고요. 네, 자, 아유, 거의 다 끝났는데 심지어 저 SNS에서도 이런 일 많죠. 네, 나 여행 갔어, 뭐, 네, 나 맛있는 거 먹었어,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내 생활 알려주려고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그런가요? 네, 올리고 나서 다음에 들어가서 뭐 보죠? 좋아요 개수, 댓글 어떻게 달렸는지, 그리고 뭐 너무 좋겠다 뭐 이런 거 보면 뿌듯해. 이건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졌다면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낮아져요. 그런 거 빼자. 담을 싸세요 그냥. 네, 타인 외부랑 담을 싸세요. 내 스스로 내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네. 자 마지막인데 성형수술 그리고 왼쪽은 거울아. 네, 백설공주. 네, 저는 이 두 가지 다 왕자병 공주병이죠. 두 가지 다 특정 목적에 의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형수술, 내가 스스로 내가 만족하면 얼마나 바람직해요. 네, 내가 집에서 준비하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존감 갑이에요. 자존감 갑. 단 여기에 타인의 인정을 개입시키지만 말자고요. 우리. 네, 내가 성형수술 했어? 타인이 예쁘다는 말을 들어야 돼. 그러지 말자고요. 야 너 왼쪽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거 한마디면 그냥 바로 바닥치잖아요. 그죠? 이거 한마디면 바닥치잖아요. 우리 자존감.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나는 나 만족하려고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되는 거지 뭐. 자,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남이 다 해줍니다. 아까 저는 누가 다 봐준다고요? 제 아내가 봐준다고요. 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제 아내가 다 봐줍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보고 싶은 대로 보자고요. 요게 자존감에 대한 결론입니다.